네, 델이죠. 일단 델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교재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와요. 대리는 법률 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죠. 다만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말은 결국은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법률 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행위, 신분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하고 약혼하고 이혼과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재 중간에 보면 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준법률행위죠. 따라서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유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대리가 허용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 표시와 대단히 뭐하기 때문에요?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유추 적용이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일단 사자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거나 또는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대리와 차이점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른 거죠. 자,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했죠? 본인이. 따라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가 없고요. 또 법률행위도 대리에서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법 117조에서 특별 규정을 둬서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물론 사자는 의사 능력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무엇도 필요 없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대리인만을 의미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요.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면 수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임인이 사자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 거죠? 대리인일 수 있는 거죠. 차이 어떻게 구별되는 거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죠? 대리인인 거고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뭐가 돼요? 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대정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위임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할지 스스로 뭐 하니까요?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둔산동에 있는 A아파트를 5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뭐인 거죠? 사자인 거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는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할 건지를 다 누가 결정해버렸어요?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따라서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은 사자일 수도 있고 대리인일 수 있는데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사자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지만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나 우측의 맨 위에 간접 대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 해가지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해가지고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시면 문제 못 풀어요. 왜냐하면 단순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흐름을 깨닫고 느낌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일단 그냥 개념만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 대리,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 대리다. 그 다음 능동 대리, 수동 대리죠. 의사 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 대리,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는 것은 뭐죠? 수동 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재를 읽어보면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런 말이 나와요. 민법은 능동대리를 원칙적인 대리로 삼아 이를 규정한 후 그것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수동대리에 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자, 대리의 본질은 뭐란 얘기죠? 능동대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인데 의사결정은 어디에서만요? 능동 대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받는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뭘 안 해요? 의사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의 본질은 뭐인 거예요? 능동 대리인 거고 다만 수동 대리에도 민법에 관한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된 뿐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대리권의 발생원인에서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데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은 법률 규정이거든요.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은 가해표예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요? 법정 대리가 된다 정도고 그 다음에 2번 임의 대리의 발생 원인이 나오죠? 뭐죠? 수권행위죠. 좀 보면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이게 뭐가 돼요? 수권행위인데요.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다시 말하면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민법 117조 때문이죠. 만약에 을이 승낙을 해줘야 비로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한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원인 된 법률관계죠.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줬다.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여서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계약을 해서 대리권을 줬다. 이런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보통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원인된 법률관계와 숙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숙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문제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뭐라더라도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판례고 두 번째는 사례예요. 자 판례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고요. 도박빚, 도박채무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물론 도박빚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1억 원을 받아가라. 뭐랬냐면 숙권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채권자인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일단 갑이 을에게 숙권 행위를 했는데 숙권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죠.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이어서 뭐예요? 무효죠.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한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요 매매계약도 적법하게 유효한 거고요. 병의 등기도 유효함으로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 판례가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인데. 자, 11페이지 봅니다. 11페이지 오시면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쯤에 양가로 1번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페이지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양가 1번입니다. 도박 채무의 부담액이 및 그 변제 충당 약정은 공소 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 숙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선의 제3자가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뭐는 아니죠?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숙권행위는 유효하고 을은 뭐죠? 적법한 대리인이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니까 이거는 반사적 법률에 관련된 판례기보다는 무엇과 관련된 판례죠? 원인관계와 숙권행위와 관련된 판례죠. 그다음 다시 뒤로 와가지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사례 하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례. 이것도 과거에는 좀 몇 번 냈어요.
항상 우리 민법은 사례가 고정적이잖아요.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했는데요. 을이 미성년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첫째, 을이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숙권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숙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이기 때문에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위임은 계약이니까 을은 미성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다. 그죠? 근데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위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숙권행위 여전히 뭐 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을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오시면 뭐 상단에 숙권의 방식에 나오는데 한마디만 기억하면 되겠죠. 불료식행이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다. 게임 끝이고. 그 다음 2번 대리권의 소멸해가지고 공통된 소멸원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죠. 1.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뭐죠? 대리권 소멸 사유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대리에 투기한 소멸원인 해가지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놨어요? 종료라고 해놨죠. 그죠? 소멸은 없어지는 거고 종료는 뭐죠?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뭐예요? 임무 완수죠.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죠? 소멸되고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메모할 것은 128조 전달이 써 있는데 그 옆에다가 화살 빽찍해가지고 취소 가입포 해제 가입표죠. 자,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자,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았어요. 그러면 이미 대리권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아파트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파트를 팔면 이미 대리권은 이미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대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권 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은 당연히 뭐죠? 소멸될 것이고 3번 법정 대리 추기한 소멸 원인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제부터 좀 정리하고 교재 좀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일단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뭘 내냐면 대리권의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할 때 이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죠.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특히 시험에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냐면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죠? 보통 우리 또 시험 문제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입니다. 요 1번과 2번은 명백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짬뽕에서 기억해 두시면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항상 뭐죠?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째, 보전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은 결국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는 없죠? 처분행위.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 수 없고 성질이 변하는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가 됐는데 일단 규제를 좀 볼 건데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요? 임대. 자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요.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죠? 이용행위고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는 거죠. 따라서 임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어떨까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처분권 없는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입니다. 이거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요. 24페이지에 보전행위에서 예들이 나오죠. 이런 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행위 해가지고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예컨대를 보시면 본인의 무이자 채권을 이자 있는 채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이미 돈을 빌려줬거든요. 무이자예요. 근데 뭐로 바꿨어요? 이자. 그럼 이거는 뭐죠? 계량행위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은행여금을 임출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전대차, 무슨 말이죠? 돈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전을 대여하는 은행의 돈을 찾아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이용행위라 하더라도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성질이 변하는 행위인 거죠. 그죠? 성질이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미 본인이 빌려준 돈을 무이자를 이자로 바뀌는 것은
계량행위로서 뭐가 돼요? 허용이 되지만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뭐이기 때문에요?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처분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죠? 대리권에 제한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쌍방대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했어요. 위반을 하게 되면 조심할 것은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된다 이런 질문도 참 잘 나왔어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대리인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만약에 쌍방 대리를 했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인데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면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 하나만 선임하잖아요. 그럼 법무사가 뭐라는 거죠? 쌍방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실제로 이게 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금지죠. 쌍방대리가. 다시 말하면 중개의뢰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중개업자는 뭐하면 안 돼요? 쌍방대리면 안 되는 거고 민법은 원칙적 금지고 예외적으로 뭐죠? 허용이고 공시법, 등기법에서는 뭐죠? 자유롭게 뭐죠? 허용. 이 법에 따라 다른 거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신청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대리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즉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와 같이 대리인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죠 이제 아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 대리인, 친권자, 본인은 뭐죠? 아들내미. 그러면 아버지가 스스로 결정해서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혼자 자기계약하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예요?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제외된다.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게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이것도요.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채무 이행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내는 거는 쌍팔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채무 이행이 허용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뭐를 구성하냐면 사례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자, 보세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 본인에게 채권이 있고요. 갑은 뭐죠? 채무자예요. 근데 요 갑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기에 뭐예요? 도래했다면 을은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채무자고요. 병이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 병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변제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쌍방대리가 뭐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곱씹어보지 않으시면 이거 풀어놓으시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툼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자기 계약할 수도 없고 무엇도 못합니까? 쌍방대리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요. 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일단 좌측에 원칙 금지된다. 예외해가지고 1.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2번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해서 우측 상단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뭐 법정들이 이미들이 모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건 따로 기억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대리다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입찰대리에 대한 쌍방대리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오죠. 이것도 지문에 참 잘 나오죠.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원칙이 뭐냐면 각자 대리죠. 그러면 공동대리는 뭐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거기다가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뭘 붙였어요? 제한을 붙였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요.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것인데 유의하실 것은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왜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위반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뭐에 대해서는요?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뭘 안 합니까? 의사결정을 안 하니까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결정만. 마지막으로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된다. 따라서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인데 미성년자인 자식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공동 대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한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에 1.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다. 2번 만약에 공동 대리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그때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왔냐면 표현 대리가 나와있죠. 그죠? 그죠? 위반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뭐로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지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표현 대리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권 대리다. 그 다음에 3번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므로 수동 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 대리 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